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잘 몰랐던 한국에서 개발된 음식 7가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회오리 감자. 감자를 회오리 모양으로 깎아 꼬치에 꽂아 튀긴 후 소스를 뿌려 먹는 회오리 감자는 2006년 한국에서 농업회사법인 회오리유한회사 임원진이 개발한 식품입니다. 제조 방법 및 디자인, 상표, 제조 기계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등록하여 지적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회오리 감자 하면 저는 명동 생각나요. 왜죠? 명동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제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근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뿌려먹는 소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양념치킨. 우선 치킨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한국에서 현지화되면서 개발을 이어나가 양념치킨이 개발되었는데, 양념치킨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초로 만든 사람은 윤종계 씨입니다. 1980년 당시 대구에서 치킨집을 했는데 손님들이 치킨을 먹다가 비린내가 나서 안 먹는 것을 보고 신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물엿을 넣어보라고 조언을 했고 매콤함을 파, 마늘 등으로 더해 지금의 양념 레시피가 완성됐습니다. 양념치킨! 어제 치킨을 먹었는데 어제 먹은 건 양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니까 또 양념치킨을 먹고 싶네요. 정말 위대한 발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양념치킨은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립니다. 네. 세 번째, 짜장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 음식으로 알고 있는 짜장면도 사실 한국에서 개발된 음식입니다. 짜장면은 중국 된장인 미엔장을 비벼 먹는 잡장면과 달리 달콤한 카라멜을 첨가하고 물기를 적당히 유지하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당시 곧바로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되며 지금까지도 한국의 대표 음식입니다. 최초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눈앞에 계시면 큰 절을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죠. 그러니까요. 네 번째, 콘치즈. 옥수수, 마요네즈, 치즈로 조리한 콘치즈 또한 한국에서 개발된 음식입니다. 사용된 재료 모두 서양 음식 재료들이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런 조합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직접 먹어보고 나서는 굉장히 맛있어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고 자국으로 돌아가 콘치즈 만들기를 소개하며 이름을 코리안 콘치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허니브레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달콤함이 일품인 허니브레드는 외국 음식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한국인이 2004년 업계 최초로 개발한 원조 메뉴로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음식입니다. 여섯 번째, 믹스커피. 1976년 한국의 동서식품이 봉지 하나에 1의 분량을 섞어 넣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1인분 포장 스타일의 커피 믹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 시장을 상징하는 듯한 제품이며 심지어 라면보다 매출액이 큰 상품입니다.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부대찌개. 부대찌개란 군대의 찌개란 뜻으로 서구의 스튜처럼 진한 한국의 국물 요리입니다. 6.25 전쟁 직후 서울에서 음식이 부족하여 일부 사람들이 의정부시에 주둔하던 미국 부대에서 쓰고 남은 햄과 소시지 등 잉여 음식을 이용하여 끓여 먹었던 찌개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의 성을 따서 존슨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음식들은 이렇게 좀 귀뚜냥으로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허니브레드는 좀 의외예요. 당연히 외국 그 메뉴일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네요. 한국이 정말 위대하죠. 어떤 네, 면에서 보면. 그렇죠. 앞으로도 더욱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